요한이 기록한 기쁜 소식 19장.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가 채찍질 하였다. 그리고 군인들은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힌 다음 예수님께 바짝 다가서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조롱하며 예수님의 뺨을 후려 쳤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을 여러분 앞에 데려오겠소. 여러분은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것을 알게 될 것이오 하였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은 채로 나오시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오 하였다.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그러나 빌라도는 당신들이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으니 우리 법대로 하면 마땅히 처형되어야 합니다 하고 우겨댔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빌라도가 나에게 말하지 않을 셈이냐? 내게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으나 유대인들이 계속 소리를 질렀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끌고 나와서 넓적한 돌이 깔린 곳에 마련된 재판석에 앉았는데 넓적한 돌이 깔린 그곳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고 하였다. 그날은 유월절 전날이었으며 때는 정오쯤 되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의 왕이 여기 있소 하자 그들은 큰 소리로 죽여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며 외쳤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하자 대제사장들이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의 손에 넘어간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가셨다. 히브리 말로 해골터는 골고다이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의 양쪽에 각각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죄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죄패를 읽었는데 그 죄패는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하였으나 빌라도는 쓸 것을 다 썼다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그의 옷을 가져다 네 조각으로 나누어 각각 하나씩 가졌다. 그러나 속옷은 이어붙이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어서 군인들은 이것을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갖기로 하자 하고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고 속옷은 제비를 뽑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런 짓을 했던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선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그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일이 다 완성된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마침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포도주에 해면을 적셔 그것을 우슬초 가지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은 신 포도주를 받으신 다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다음 날은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아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군인들이 와서 먼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것을 직접 본 사람이 증거하였으니 그의 증거는 참된 것이다. 그는 자기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고 여러분이 믿도록 하려고 증거한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이다. 또 다른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자를 바라볼 것이다. 그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는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렸다. 그리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일이 있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33kg 정도 가지고 왔다.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료를 바르고 모시천으로 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는 아직 사람이 매장한 일이 없는 새무덤 하나가 있었다. 그날은 유대인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인데다가 무덤도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에 모셨다. 20장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었다.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였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을 향해 떠났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으나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먼저 무덤에 도착하였다. 그는 굽히려 모시천만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때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모시천이 놓여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에 쌌던 수건은 모시천과 함께 놓이지 않고 따로 개켜져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히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치에 앉아있지 않겠는가?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느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가 내 주님을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으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몰랐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 관리인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가져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는 돌아서며 선생님 하였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도 되고 그들의 아버지도 되시며 내 하나님도 되고 그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에게로 내가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하며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도 일러주었다. 그날 저녁 곧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서워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다들 잘 있었느냐 하셨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양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자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며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열두 제자 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주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며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8일 후에 제자들은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고 거기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 그때도 문이 잠겼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다들 잘 있었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가락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셨다. 그러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도 제자들 앞에서 많이 행하셨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하고 또 여러분이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1장 그 후 예수님은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렇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 밖에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나서자 나머지 사람들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섰다.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을 끌어 올릴 수가 없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다. 그들이 나갔던 곳은 육지에서 100m도 안 되는 곳이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준비되어 있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잡아온 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려 놓고 보니 그물에는 큼직큼직한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이와 같이 고기가 많아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은 빵을 집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생선도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다.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내 양을 쳐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주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해둔다.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내 옷을 차려입고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다녔으나 내가 늙으면 너는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옷을 입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알리시기 위해서였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뒤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 누워 주님, 주님을 팔 자가 누굽니까? 하고 묻던 제자였다. 베드로는 그를 보고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는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해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 때문에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제자들 사이에 퍼졌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해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었다.
이 일을 증거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된 것임을 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 밖에도 많이 있으나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다 둘 곳이 없을 것이다. 아멘. 사도들의 전도 기록 1장. 나의 친구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기록한 책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선택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여러 가지를 지시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어 가시는 날까지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기록하였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 죽으신 후 40일 동안 때때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기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얼마 안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후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때가 지금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지켜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자 구름에 가려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였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니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후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였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 자기들이 머물던 2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은 거기 모인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 그러던 어느 날 믿는 형제들이 120명쯤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들이여, 예수님을 잡는 사람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유다에 대하여 성령께서 오래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 예언하신 성경 말씀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는 본래 우리 가운데 한몫 끼어 우리 일의 일부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죄악의 값으로 밭을 사고 거기서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두 이 일을 알고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시편에는 그의 집이 폐허가 되어 그곳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갖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부터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던 그 모든 기간 동안 줄곧 우리와 같이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하나는 바사바 또는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었고 다른 하나는 마띠아였다. 그러고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주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군지 보여주셔서 유다 대신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맡게 하소서. 그는 이것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 다음 제비를 뽑자 마띠아가 당첨되었다. 그래서 그는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다. 2절 오순절이 되자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 그것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와 닿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도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머물고 있었다. 하늘에서 난 바람 같은 이 소리를 듣고 몰려든 군중들은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모두 놀라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각자 태어난 나라의 말로 들리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 중에는 바데, 메디아,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니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 일대에서 온 사람도 있고 로마에서 온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으며 또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각자 우리말로 듣고 있지 않는가. 그들은 모두 놀라고 당황하여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하고 서로 물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잔뜩 술에 취했군 하며 제자들을 조롱하였다. 그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시각은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예언자 요엘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세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에 내가 나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며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또 내가 하늘에서는 이상한 일과 땅에서는 징조를 보여줄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이다. 주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기적과 놀라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 베푸셔서 그분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신 계획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졌는데 여러분이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에 붙들려 계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다.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가 즐거우며 내 육체도 희망 가운데 살 것이다.
주께서 나를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알려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 조상 다윗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무덤도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그의 왕위에 앉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미리 내다보고 그분은 무덤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육체도 썩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임을 받으셔서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이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거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베드로는 많은 말로 증거하며 그들에게 이 타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때 베드로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추가되었다.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형편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3장.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때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을 메고 와서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두었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라고 사람들은 그를 매일 그곳에 데려다 주었다. 그 앉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하자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며 우리를 보아라 하였다. 앉은뱅이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 줄 알고 바라보았으나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는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서더니 걷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사람들은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본래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모두 그에게 일어난 일에 놀라 어리둥절하였다. 사람들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붙어 다니는 것을 보고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 모두 달려갔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우리 개인의 능력과 신앙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그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했는데도 여러분이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오히려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요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여러분도 모르고 그런 일을 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예언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는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모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모든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때부터 그의 뒤를 이은 모든 예언자들도 이 일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계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종을 택하여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여러분을 각자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